뿅. 뭐라고? 유산 6천만 원이 단돈 2만 원으로 갈비 된다고? 에이 설마. 정말?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웬일이야? 유산 6천만 원, M사와 그다음에 H 생명 이 두 부자로 혼합설계해서 저 보호망이 드디어 유산 6천만 원, 단돈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저 보호망 항상 텐션이 업업 되어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2022년 작년 8월달부터는 그전에는 일반암과 유사암 1대1로 가입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암과 유사암 1대0.5 지금은 정말 아쉽게도 일반암 대비 유사암은 1대0.2 혹은 일반암에 비해 20%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암을 5천만원 넣어야지만 유사암을 1천만원, 일반암을 1억 넣어야지만 유사암이 2천만원 가입이 된다는 거죠. 에이 보호망! 그러면은 유사암 6천만원 넣으려면 일반암을 3억을 넣어야 되는데 3억 넣는데 보험료가 2만원밖에 안 된다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 보호망 드디어 해냈습니다. 자, 그 전에 저 보호망 유튜브 구독자분이라면 다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엣지생명 일반암 2억을 3년 갱신형으로 3년 뒤에 바로 삭제해버리고요. 과감하게. 그 다음에 유사암 4천만원, 20년 나 90세 혹은 20년 나 100세 만기로 4천만원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M사죠. 과거, 현재, 에셋. 이 회사로 일반암 1억과 그 다음에 유사암 2천만원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죠. M사 생명 같은 경우는요. 일반암 1억을 10년 갱신이 최소 났기 때문에 10년 갱신 일반암 1억을 넣고 10년 뒤에 삭제하시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20년나 100세 만기 유사암 2천만원만 유지하면 단돈 만원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반암 H생명과 M사 2억과 1억 같이 넣어서 3억까지 갱신형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H생명 4천만원, M사 생명 2천만원, 합이 6천만원까지 나중에 3년이든 10년 이후에 삭제한 다음에 6천만원 비갱신형만 20년나 90세든 100세든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자,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둘 다 합산해서 유사암 6천만원이 단돈 2만원대 초반 나오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H생명 같은 경우는 업계 누적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M사 유사암 같은 경우는 누적을 안 잡기 때문에 M사 생명을 맨 마지막에 가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가입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M사와 H생명 누적 합산해서 3억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H생명으로 먼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M사 생명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 보호망이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단돈 2만원대 초반으로 가입이 된다는 부분들 설명해 드렸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유사암 축소나 아니면 보험료는 소폭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나이와 납입 여력에 따라 보험료가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 2만원대 초반으로 설명드렸지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충분하게 상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준비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치킨 한 마리 2만원으로 유사 6천만원 대박.